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니야, 우리 이만큼 넣어야 돼. 좋아요와 구독. 안녕하세요. 어, 이거 조금만 쓸 거야. 딱 나 그냥 토스트 하나만 만들 건데. 자, 먼저 씻은 양배추를 하나 정도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썰어서 이거는 저거 어떡하지? 자, 채 썰어 줍니다. 진짜 보지 마. 진짜 지금 보면 안 돼. 코코도 토스트가 먹고 싶은가 보네요. 저는 토스트 안에서 큰 심지가 씹히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토막토막 내주고 싶은데 도마가 작으니까 됐어. 언니 양배추 샐러드에 식빵 곁들여 먹는 거야? 아니야, 여기다가 계란 두 개. 어느 나라 길거리 토스트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버터탕이로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조용히. 아니야, 원래 이만큼 넣어야 돼. 부서지는데 빵을 잘못 샀나? 여기 부서지는데 뜨거워 있죠? 이용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걸꽃님 유튜브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팬카하러 왔어요. 오, 좋았어. 스리칠칠스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이제 계란 차례. 설탕 케첩 다 넣어줄게. 수술 들어갑니다. 당황하지 않고 맛있겠다. 같이 먹고 먹을래? 저것도 먹을 거야. 여기 있어. 먹으려고 폐기물 토스트 하나 따로 만들고 있어. 이거는 우리 편집자고. 닥쳐. 다친다. 내가 그거 보고 있어. 여기다 딸기잼 넣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아?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거를 덮어줘.
맞추면? 세상에. 자, 이렇게 오늘 요리는 끝이 난 것 같다. 잘 먹겠습니다. 맞네, 반 잘라서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근데 통째로 먹는 게 맛있어. 양념 먹어줄까? 빵 안 식었는데? 원래 여기다가 양배추 썰어가지고 넣으면 더 맛있는데 알아? 채 썰어놔서 그냥 센 걸로 올려 먹어도 맛있네. 맛있어. 다 아는 맛 아니야? 맛 설명할 필요 있어? 그냥 길거리에 파는 엄청 맛있는 토스트인데 딸기잼을 넣어가지고 엄청 맛있어. 멍 피 흘리는데? 은폐. 해먹을 사람들은 딸기잼 넣을 거라도 설탕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나는 음식이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딸기잼만 넣고 설탕은 안 넣고. 사실 햄은 느껴지지도 않아. 사 먹는 게 돈이 덜 들긴 해. 크게 못해. 할 줄 몰라. 하, 이거 어떻게 치우지 이제?